그래도 한 4개는 하겠지 했는데 지금 아, 두 번째까지 잠들어가지고 아이고. 아, 이번 게임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독한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끔찍한 시련이 있은 후 당국은 블랙워터스의 문을 닫고 대중에게 봉쇄했습니다. 2003년에 역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이상한 사고와 설명할 수 없는 사망 이후 다시 한번 폐쇄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뭐야? 아, 로딩이었어? 역을 탐색하고 출구를 찾으세요. 인벤토리를 보려면 탭을 누르세요. 랜턴을 장착하려면 1번을 누르세요. 일시중지 메뉴를 보려면 ESC를 누르세요. 유 파운드 랜턴을 찾았습니다. 지금 공중전화도 있고 뭐 전철 이용 시인데 램프 말이 되나 이거? 분위기 잡으려고 랜턴 이걸로. 와, 밖에, 우와, 비가 엄청나구나. 스태미나가 없네요. 오, 좋다. 그거 좋다. 다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단장을 했을 텐데 Man lives in front to train station closed. 그럼 뭐아 소사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저거 돼서 아 여기 나오는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데일리 헤럴드의 남자가 기차 앞으로 뛰어든다. 어제 저녁 오후 4시 56분에 한 남자가 블랙워터스역 동쪽행 승강장으로 폐쇄된 역에서 다시 공격받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지. 여기 번역에는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 남성은 통근자들을 밀어붙여 기차 앞으로 몸을 던진 뒤 충격을 받자 허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여러 차례 골절이 발생했으며 엄청난 양의 출혈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아휴. 여기 좀 기네. 데일리 헤럴드. 안나벨 월튼으로 알려진 중년 통근자가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블랙워터스역에서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미스 월튼은 오전 8시 45분에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 본선으로 향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다른 많은 통근자와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세트에 접근하자 존슨 씨는 코트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분노에 찬 그의 연인을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심하게 피를 흘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 의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노력 끝에 그녀는 상처에 굴복하고 여기서 사망했습니다라고는. 아이고. 방금 뭐 열리는 소리 나지 않았어? 라디오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저기 지하철 승강장 사진인 것 같고요.
위치랑 아이를 쓸 게, 잠겨있고 나는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여기 뭐, 이거 아까 로딩 화면인데? 이게 실제 사진인가? 진짜 영국의 워터스 역에 이런 게 있나? 폐쇄된 역이 있나 모르겠네. 시큐리티 카드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야, 난 유튜버들 보면, 또 방송하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막 폐가 흉가, 막 폐건물. 특징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이런 게 생겨서 말을. 자꾸 끊어지게 하는데. 아, 부분만 센 건가? 승강장 묶여있고. 이런데 간 사람들 뭐 신기하고,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막 돈을 막 많이 줘도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누가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돌고 나오면 내가 뭐 한 몇 억 줄게 막 이러면,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그런 말 들으면 해서 한다고 하고, 그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유만한 랜턴 하나 들고 딱 치면, 아씨, 안 한다고 그럴 걸, 많이. 그냥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성적이다. 오 마이. 지하 공간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을수록 들어올리고, 뭐 사람이랑 뭐 가구. 아, 이 트럭 잠겼습니다. 아이들 키 투 오픈 열쇠가 있어요. 열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 좀 오버 아니냐? 달린 소리. 어? You found the security key card. 어? Security card.
누가 여기다 카드를 넣고 갔지? 그래서 저런 소리 나면 진짜 걸음만 나살려라고 막 그냥 전력길주로 막 도망갈 것 같은데. 그 아시죠? 그 사람이 어서 오세요. 물결표 환영합니다. 물결표. 누가 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 아유, 바뀌었다. 이게 진짜로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진짜 막 급하게 도망가야 될 때는 진짜 힘도 안 들고 막 순간적으로 막 뭐라 표현하죠 막 어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엄청난 속도로 막 순식간에 막 도망가는데 오우씨 갑자기 어디야 이건데 찍혔다. 오. 이거는 저기 게임 요거는 확실히 게임에서 만든 그림 같네요. 하고 이었어. 아 이거 하고 이거는 저거 이거는 혹시나 찍혔을지도 아니면 게임 이거 아까 방금 그 승강장인데 왜 사람 있을까? 왜 들어온 거지? CCTV 보려고? 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키가 없으면 여기 승강장을 또갈 필요가 없어요. 키가 없으면 여기 승강장에 잠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별로 들어온 거야?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건가? 아, 근데 이게 랜턴이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더 밝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게 랜턴이 있으나 없어. 뭔지 이게. 여기 왜 들어온 거야? CCTV 보려고?
거기 아까 들어왔던데 문을 안 닫고 가서 이게 열린 소리는 아니고 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 사진 보고 진짜 CCTV로 들어온 거야? 아니 아 이 뭔가 지금 오우씨 갑자기 오 아 You don't belong here 여기 오래 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봅시다 이제 해석이 되려나 이거? 혹시 안 되는구나 번역이 안 되네요 어 키 키가 바퀴벌레 이거? 와. 이렇게. 쉴 데 없이 이렇게 키들을 안 주지? 어? 처음 들어와 보는데? 여기 오래 있지 마라, 가는데. 바비? 바비. 이 뒤에 그림이 겹쳐갖고 아, 아, 쇼. 그러네 앞이랑 다르네 뒤에가 아. 이제 오우씨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으쌰다 저기서 이제 죽었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여기는 안 열고 아이고 안타까운 죽음 뭐지? 철 들어온 소린데? 뭐야? 어? 어 누가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 근데 여기 패스던 역이라는데 오! 오! 나 지금 이게 뭐야 너무 말짱하게 걷는데 지금? 불러오는 거 치고 왜 아까 사람 서 있어? 오씨, 깜짝 놀라.
Don't listen to them. Come find us. Wait. 아까 여기 원래 저기 오래된 전철에 하나 서 있었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지나고. 그럼 아까 그럼 없는 전철에 들어갔다 온 건가? 아이씨. 마지막에 뭐라고? 제발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이게 주인공은 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데를 찾는 것 같은데. 뛰면 안 되겠네요. 아, 뛰다가 튀어나오면 답이 없으니까. 아, 이런 분위기 조성하려고 일부러 이 랜턴을 줬구나. 그리고 안전지 개념이 없다는 것. 많아. 나갔는데? 이 랜턴도 꽤 밝은데 이게 이렇게 어둡지 않을 텐데 너무 어둡게 랜턴을 줘가지고. 그 아까 했던 다른 게임 라이터보다 어둡네요 지금. 게임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요즘 보면은 막 그 서양 공포 게임들이 너무 어둡게 만들어요, 진짜. 영화 같은 것도 TV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완전 새까매요, 새까매. 어두운 장면이 그래갖고 안 보일 때가 많은데 그냥 대사만 들려요, 소리만. 불을 꺼야 뭐 미세하게 보일 정도? 아우, 진짜 막 짜증나거든요. 안 보여서. 왜 이렇게 어두운 걸. 달리기가 안 되는구나. 아, 물 때문에 달리기가 안 되는구나. 아. 일단은 그, 어떻게 설정을 건들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채팅에는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오 마이. 누가 입장하면은 인사 뭐 알림? 알림 뜨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닉네임 이런 거 말하면 자동으로 나오면 이제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처음 들었는데 뭐 물결님 안 갔을랜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제가 그건 일단 지워놨거든요. 닉네임인가 뭐 아이디인가 뭐 설정하는 걸 그 이제 어쩌고 아이디님 이렇게
어이씨. 어이, 깜짝이야. 그 전까지는 이제 들어오셔도 모르다가, 일단은 그냥 또 누가 들어오시는가만 알고 싶어서 뭐 설정을 해서 처음 해봤는데, 일단 아프리카 TV 쪽 채팅에서는 이렇게 알림 기능이 동작을 하네요. 치즈직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그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온 사람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 뭐야? 야, 못 도망가겠다, 우르르서. 어? 이걸 뛰. 아, 해골뛰 엄청 느리구나. 나 왜 왜? 이 사람들이구나, 아까 해골이. 아니야, 갈래. 회유하네, 회유. 왜 봐? 갔어, 어. 오. 오, 오, 오. 오, 그 길진 않은데, 잘 만들었네요. 약간 그래픽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딸릴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좀 저는 좀 옛날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지금이랑 비슷한 방송 개념인데, 그때는 이제 막 라디오처럼 음악 방송들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영상이 아니라 이제 소리로만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 일단 골고다? 골고사? 골고타? 아니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게 재밌네요. 좀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꽤 괜찮은 걸 한 것 같아요. 요거는 분위기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일단 지을게요.